준영이 절친은 누구예요? 아 준영이 진짜? 절친도 이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오신 지 오래돼가지고 빨리 소개를 할게요. 너무 근데 얘 절친은 뭐 로이킴 뭐 저 뭐 로이킴? 로이킴 아우 나 킴 시리즈 좋아. 로이킴 에디킴 로이킴 에디킴 에이 김준호 씨 금지어예요. 금지어 와 나왔으면 좋겠다. 준호 형이랑 같이 어쨌든 뭐 제일 마당발입니다 연예계에서. 오. 아 승리랑도 친하고. 네, 여기서 한번 분위기 확 올라오겠다. 가수 나와요 가수 그럼? 가수죠. 오. 오. 네 가수. 이래 개가수 막 이래가지고. 에이. 한 번도 저는 이 친구를 방송에서 내 친구라고 밝힌 적이 없어요. 이 친구랑 하면 동생 같은데 약간 아이돌 느낌. 아니, 일반인 친구일 수도 있어. 지낸 지 얼마 안 됐고. 진짜 일반인 친구. 진짜 일반인 아니, 친구. 아, 여자 배우일 수도 있어. 아 여자. 얘가 좀 슈퍼스타라서. 아 진짜? 네 좋아하실 거예요 아마. 저희 프로그램 도움이 되신 분. 친한 사람 많죠. 차태현 씨도 있고 이승기 씨의 뭐 문재원 씨, 오현서 씨도 있고 왕대륙 씨도 굉장히 친하고 로이킴. 영준형, 빅뱅 승리, 에디킴 뭐 이렇게 정도. 누구야 빨리 모셔보자. 오면서 본 사람 있어? 나 없어. 여기 밀려버릴 것 같아. 거의 크니까 위에서 다 보일 거 아니야. 자 나와주세요. 아. 자 나와주세요. 아. 자 나와주세요. 아 저 한옥 집 생각하세요? 아 우리 슈퍼스타. 아 우리 슈퍼스타 잘 찍네요. 아, 슈퍼스타 잘 찍는 거였습니까? 아, 슈퍼스타 잘 찍는 거였습니까? 아, 오늘 방귀로 오셨습니다. 내가 지금 슈퍼스타라서, 좋아하실 거예요. 저희 프로그램 도움이 되신 거예요. 아, 슈퍼스타 잘 찍는 거였습니까? 아, 오늘 방귀로 오셨습니다. 이놈. 먼 길 왔다 기카하면 안 되는데. 네. 가수는 가수네. 그런 절친 저는 친구 박명수 씨. 제 친구들이 시간이 안 된대요. 에디킴 결정하거든요. 에디킴은 100% 스케줄 없는 애 여기는. 왜 걔가 스케줄이 있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. 아 열받네. 에디킴 안 되는 거 살짝 오반데. 그지? 아 제가 준영이하고 친해요. 굉장히 뭐 좀 스타일도 비슷하고. 어떤 예. 남자다운 스타일이에요. 남자. 예. 남스. 아니 준영이는 겪으면 겪을수록 굉장히 좋은 친구고 마음에 들어요. 친구. 내가 젊었으면 이 친구처럼 살았을 거예요. 아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. 아 왜요? 삶이 좀 다를 거예요. 왜 달라요? 뭐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. 이쯤에도 저 그래요.